자, 국민의힘 판세도 좀 들어봐야죠. 자, 지금 홍석준 국민의힘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의원님. 예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, 민주당은요, 경합지가 선거 막판에 가면서 계속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보기도 그렇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저희가 좀 열세였던 지역이 경합 지역으로 늘어나는 바뀌는 곳이 지금 이제 많이 좀 보여집니다.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2주 전이 좀 최악 국면이었던 것 같고 지난주부터는 이제 서서히 반등을 좀 하고 있던 것이 좀 실제 그 유세 현장에서는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최근 민주당에서 터져 나온 뭐 막말 논란이나 편법 대출 논란 이런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? 예, 그런 부분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봅니다. 특히 이재명 대표의 여러 막말 논란은 물론이고 양문석 후보의 사기 대출 의혹 그리고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들의 성상납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부산 경남에서 상당히 지금 고전하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저희들도 좀 그 점이 좀 걱정입니다. 부산 경남 지역에서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조금 고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부산 경남 지역도 이제 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서 반등을 좀 하고 있고 저희들이 좀 더 낮은 자세로 후보들과 함께 노력을 하면 좀 결과를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민주당은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. 65%가 넘으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도 투표율 목표라는 게 있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 과거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20, 30대 젊은 층이 많이 참여를 했고 20, 30대 층은 민주당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된다. 이런 주장이 좀 일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20대, 30대,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.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세대별로 봤을 때 20대가 가장 지지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지지율이 높으면 어느 당이 유리할지 함부로 좀 예단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힘 선대위 부실장이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